안녕하세요. 소이플라워입니다. 오늘은 앉아서 영상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의 관심사.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을 넘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꽃집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매출을 공개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세요. 리얼 동네 소화동 꽃집 살아남는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꽃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에다가 꽃을 뭐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 아이 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을 고르다가 관심을 좀 갖게 되면서 아, 정말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반 검색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반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좀잘 골랐던 것 같아요. 그 기준이 클래스만 하는 창업반은 안 다니고요. 꽃집을 하시면서 클래스를 같이 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도 엄청 잘 나가던 꽃집이었는데, 뭐 지금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거기서 제가 창업반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반을 듣고 나서 바로 이제 꽃집을 창업을 했는데, 많이 배우고 뭐 스킬도 많이 얻는 것도 엄청 중요하지만, 전 창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꽃집 창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리고 이제 관심은 있지만, 그거를 누가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실패하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쯤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약장사인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몰두하게 되고,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저는 꽃집은 창업하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뭐 연매출이 얼마예요? 매출에 대한 부분을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돈을 벌어야지 창업을 할수 있으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도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도 시청도 해보고, 그리고 이 영상 찍기 전까지 저희 직원들하고도 회의도 많이 하고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는 창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편이라, 지금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예비 초보 사장님들께 좀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이제 오픈 초기부터 작년 매출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분들이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정도 번 수준으로 방송을 하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만족도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수준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먼저 서두를 깔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7년 10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17년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이제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1,9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첫 시작치고는 잘 벌었고, 그리고 18년도에는 약한 1억 1,600 정도, 1억 1,600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매출을 공개하는 이 숫자는 총 매출이에요. 순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에 오픈 초기에는 마진율을 보통 한 저는 50% 잡았던 것 같아요. 50% 잡았었고요. 매장도 꾸며야 되죠. 재료도 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유지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7, 8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 매출을 보여드릴게요. 약한 1억
7천 정도의 매출을 찍었네요. 저희 매출 계속 꾸준히 많이 올랐죠. 자, 이 영수 중에 있는 숫자는 매출 총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순수익이에요. 이 돈이 다 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재료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임대료 뭐 각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다 이제 들어있는 금액인 거죠. 그 순수익 마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저희 마진율은 최대 70%, 꽃값 너무 비싸면 60% 정도 잡고 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 꽃집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여기가 역세권도 아니고 시청 주변도 아니에요. 저희는 완벽한 아파트 상권이고 그리고 여기가 소화동 상업지구라고 하는 작은 이마트, 제일 큰 게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하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도 보시면은 좀 부끄럽긴 한데 팔로워가 2,000명이 또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쭉 이렇게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아니면 유지 과정? 이런 것도 좀 여러분께 공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매출을 공개한 이상 우리 함께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꽃집 창업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우리 예비 초보 사장님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창업 준비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매출을 올리게 된 꽃집 유지 과정까지 차차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번 영상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분명 나한테 필요한 소리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자, 그럼 안녕!